목요일 밤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의뢰인 K. 자, 선선한 가을입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대학생들이 남한전이 또 MT 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대요. 요즘에는 뭐 등록금 비싸죠. 생활비 버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정신이 없다는데요. 그러게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아르바이트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많이 생겨서 임금을 체불한다거나 뭐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문제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오늘 이 사연을 의뢰한 주인공도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피해를 본 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소송까지 당했대요. 아유. 너무 억울하다는데 좀 지켜봐 주십시오, 변호사님들. 그래요? 예, 함께 만나보시죠. 잘못 선택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는 의뢰인. 그로 인해 학업도 운동도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운동선수군요. 대학생 2학년 취학하고 있고요. 제가 학업과 운동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학비와 훈련비 마련을 위해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되레 의뢰인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고 하는데 운동과 학업을 중단했다는 게 가장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일이 터져버렸는데 어떤 일인데요? 되돌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과연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의뢰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촉망받는 운동선수이자 대학생이었던 의뢰인. 하지만 이번 전지훈련도 불참이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전지훈련은 꿈도 꿀 수가 없었다. 전지훈련은 못 가는 대신 개인훈련이라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문 경기. 중반 이후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네, 김정훈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제 남자 81kg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잘 잡았어요. 이때 경기의 자취방으로 친구가 찾아오는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렇지. 먹고. 그까지 그 전지훈련 안 가면 어떠냐? 됐다. 거기까지만 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알바라도 할까? 알바? 그래. 모두 열심히만 하면 후년 그 전지훈련이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친구의 아르바이트 제안에 경기는 뭔가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학교 수업이랑 운동을 같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다 자비로 충당되니까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요즘 한창 뜨고 있다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업체. 둘 다 면허증은 있고? 네. 네. 좋아. 기본급은 15만 원에 배달 한 건당 2천 원. 콜? 좋아. 그럼 오토바이는 있어? 없는데요. 헬멧은? 아니, 오토바이가 없는데 헬멧이 있겠어요? 그럼 무전기도 없겠네. 응? 저 혹시 대협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 무전기에, 헬멧까지. 하루 대여료? 만 원. 하루? 만 원이요? 아, 12시 넘어서 담배 심부름 들어오면 8천 원 추가!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는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던 두 사람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판 더 피자. 성실하게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뛴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애기. 아이고. 아유. 경기는 배달 도중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를 피하려다가 사고를 내고 마는데. 내 짜장면. 배달해야 할 음식들은 이미 엉망이 돼서 물어줘야 할 상황.